좋아. 해가지고 예. 뭘 때면 해본 적 없어가지고 화를 내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달려갔더니 이제 너무 흥분해서 화를 낸 걸 스태프들 처음 보니까 당황을 했는지 이제 일부 스태프들이 와서 아 시원 씨 참으라고 이렇게 돼서 말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사이가 이제 완전 극성으로 안 좋아.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정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드라마는 점점 애절하고 이 친구 죽을 병 걸리고. 죽을 뻔 걸렸는데 그거 알고 저는 이제 청혼하고 결혼식 하는 씬이 나온 거예요. 7페이지짜리 씬이 나왔는데요. 죽을 병이 걸렸지만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웨딩드레스를 입고 성당으로 와달라고 하고 제가 성당에서 기다리는 씬이에요. 뭐 불필요해요. 그래서 그 대사가 그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게 서로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헤어져야 돼요? 서른 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더도 덜도 말고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서른 살까지만 살게 해주자면서 제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무릎 꿇고 둘이 기도를 하는 거고 김희선 씨는 거기서 제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진짜. 마지막에 엔딩에 둘이 첫 키스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걸 어떡하지? 내가 희선이한테 찾아갈까? 우리 풀자 할까 하는데 아, 그게 쉽지 않은 거고 야, 이거는 내가 드라마를 망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아침이 밝아오고 성당신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턱시도를 입고 성당신을 찍으러 이제 대본을 들고 가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김희선 씨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촬영장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요. 그러니까 역시 김희선 씨도 배우니까 그날따라 이렇게 되게 약간의 미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는 안 하지만 이렇게 그냥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물꼬를 타려고 하는 듯다. 어, 어. 그리고 저도 이러면서 그날은 그 장소에서 카타고 조명 세팅 다시 하는 동안도 안 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소심하게 대사를 맞춰봐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되니까 리허설 이게 너무 긴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대본 이제 혼자 처음에는 자존심 있어가지고 혼자 막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안 가네. 그래서 웬일이지? 저기 대사 대사 한번 맞춰볼래 이걸 해야 되는데 예, 예. 그 말이 끝까지 안 나가고 대사 그랬더니 김희선 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오빠 맞춰봐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사를 맞추는데 이 대사는 둘이 너무 사랑하는 대사예요. 그러니까 그 대사를 맞추면서 이걸 겉에 입으로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진짜 무언인데 무언으로 이게 되게 다시 친해지면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약간 미소도 빚고 이제 약간 웃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 신에서 풀면서 그 신이 다행히 좀 약간의 무언의 화해가 되면서 들어갔어요. 됐구나. 다행이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 신을 아주 성공적으로 찍고 수고했어. 그리고 서로 이제 또 얘기도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 김수자 씨하고 화해를 했죠. 결론은 희선 씨랑은 전쟁이 이제 끝났죠. 끝나고 되게 좋게 화해를 하고 끝났고요. 예. 지금은 희선 씨랑은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예. 네, 통화도 하고 지금 그래서 더 저는 김희선 씨가 기억에 남고 김희선 씨에게 얘기하세요. 예, 희선아. 어쨌든 혹시 뭐 내가 다른 뜻으로 얘기한 거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언제까지나 저는 김희선 씨 팬이고 예 행복한 요즘 가정생활하는 거 너무 부럽습니다. 잘 사시고 전화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김희선 씨의 다음 드라마의 여자 파트너는 하늘이 두 조각 나더라도 김희선 씨가 되길 바랍니까? 저는 김희선 씨랑 다시 꼭 하고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배우. 굉장히 매력 있는 친구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랑 그게 저는 호흡이 되게 잘 맞고요. 네. 박성희 씨, 일단 턱 배터리 브릿지.